빵 주변에서 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름대로 좀 쉽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주 요즘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동안에 주력해서 공부해 온그 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면서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또 수행도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보면은 말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보이지 내용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해하면은 다른 수행 방법도 다 이해를 할수 있고 또 다른 수행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선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이 조금 다른 점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할머니가 손자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과일이라면은 이것이 과일이다 하고 손에 이렇게 놓아주는 거. 이것을 이제 선이라고 할수 있고. 물론 이 과일을 설명하는데 손에 직접 놓아주지 않고도 이제 과일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조금 다르다. 그래서 좀 손에 놔주면은 훨씬 보기도 편안하고 인식하기도 편안하지만은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하면은 실제 손에 과일을 놔주는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이제 말로 표현을 하면은 실제 이렇게 손에 과일 놔주는 것보다는 좀 이해하는 데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선의 단점이면 단점인데 이 손에다가 직접 이렇게 놔주는 그런 이제 말을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걸 다 이해를 해버리고 불교가 무엇인지도 알고,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알고,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이익을 준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다 알아버려요. 근데 실제는 손에 과일을 놔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예.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일 못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과 못본 아무도 없지만은, 이 과일은 우리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손에 놔줘도 이것이 과일인지 사과인지 이걸 이제 구별하기가 힘든다. 그래서 그런 과일을 표현한 말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 과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그 깨달아 가지고 당신이 굉장히 이제 행복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운문스님은 그것을 이제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그 과일을 이제 표현을 하기를 선에서는 그 과일을 깨달아 가지고 알았다 하더라도 이 건물 저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럼 깨달아가 알면은 이방 안에 들어와서 집이 구조가 어떻고 다알수 있잖아요. 근데 깨달아 알았다 하더라도 저문 밖에 있는 사람이고 몰랐다고 하면은 죽은 송장과 같다. 우리는 이 과일을 못 봤어요. 이 과일을 봤으면 이 말을 들으시고, 바로 그것이구나. 이것이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갈등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좋은 양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데 그 과일을 우리는 불행하게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다고 하면은 저문 밖에 있는 사람이고 모른다 하면은 죽은 송장과 같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선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얘기한 대로 정말로 그 자비스러운 할머니가
손자한테 그 과일을 이렇게 지어주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선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어려우니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실제는 방금 얘기했듯이 할머니가 손자한테 손우에다가 과일을 놔주는 그런 이제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깨닫는 분들이 이제 표현은 다양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말 한마디 듣고 부처님의 그 깨달음 세계를 깨달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불교는 연기설 종교입니다. 그럼 연기설 종교는 창조주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모든 존재에 창조주가 보편되어 있다는 거죠. 이 컵 속에도 창조주가 있고, 이 속에도 창조주가 있고, 여러분 속에도 창조주가 다 각각 보편되어 있다. 그 창조주가 또 따로따로 그것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따로따로 있는 자성이 또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보더라도 그렇게 보고 해교를 보더라도 그렇게 보고 힌두교를 보더라도 그렇게 보고 모든 존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인은 종교에 대한 차별을 하마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과 꼭 같이 됩니다. 지금 종교 전쟁이 차별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도 지금 그런 길을 밟으려고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불교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형만 보고 아 저는 고우심이다. 저는 아무개스님이다. 나는 또 신도님 보고 저는 어떤 신도님이다. 어떤 신도님이다. 이렇게만 이제 외형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질들여져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외형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에. 그런데 내가 미리 다 해드렸거든요. 오온 개공이라 그랬죠. 공을 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공이냐.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다 이렇게 됩니다.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아무것도 없다. 연기란 말은 그 말입니다.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옛날에는 이 몸을 지수합풍, 나를 지수합풍으로 이렇게 논하 얘기했는데 지금은 60조의 세포라는 말도 하게 되고 파이만 같은 이는 수억만 개의 원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런데 오늘부터 내가 단일로 독립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생각은 내가 뭔가 오해하고 착각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동서남북을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동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걸 동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온 개공까지 다 보죠. 다 보는데 이거를 서쪽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럼 내일 아침에 이제 이쪽에서 해가 뜬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서쪽인 줄 알았는데 이게 동쪽이구나. 깨달음이란 게 뭐 별거 아닙니다. 자기 오해하고 착각한 것을 바로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럼 서쪽이 동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동쪽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내가 오해를 한 거지. 내가 오해를 하고 저걸 서쪽이라 했는 것이지 동쪽이 저쪽에 있던 동쪽이 이리 오고 서쪽이 동쪽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깨달음에 대한 신비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져서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이 바뀌는데 내가 서쪽 이걸 동쪽을 서쪽이라고 오해했을 때 그 생각은 지금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건데 이것이 서쪽이라고 내가 오해했다가 했다는 거 보고 이것이 동쪽이구나 하고 내가 바로 이해한 후에 지금 사고하고 있는가 하고는 조금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 바뀐 것을 동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동쪽은 항상 거기 있었어. 내가 오해한 것뿐이에요. 바뀌는데 이 바뀐 것을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마반야라고 하는 겁니다.
봤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결국은 동쪽을 동쪽이라고 내가 바로 보고, 오해를 이제 없애고, 착각을 없애고, 바로 보고, 그 바로 본 결과가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 바뀐 생각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은 운문 스님이 이 얘기한 대로 매일매일 존날이 된다. 지금 정권 자본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자꾸 소통 소리를 하는데 그분이 소통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분 소통은 자기를 이해해서 자기 의견하고 따라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소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혜가 생기면은 이제 동쪽을 동쪽이라고 내가 이제 생각을 착각과 오해를 없애게 되면은 소통이 됩니다. 이 소통이 우리 일상생활 24시간 다 적응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생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아이 문제 갖고 내가 A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남편은 B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소통이 안 된 분은 자기 의견을 관찰하려고 그러죠. 그럼 거기는 마찰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이게 소통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당신 말도 일리 있어.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남편이 아니야. 당신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 해봐. 안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해보고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절충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서로서로 인정을 하래요. 가정뿐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경제 발목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머리 뜯어두고 한 사람은 안 줄락하고 한 사람은 내놓으락하고 이런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서로 은인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시각이 바뀌어요. 그럼 사주는 사주가 아파트 한 폐라도 더 크고 또 배기량이라도 하나 더 큰 차 타고 다니는 거는 이 노동자 덕이구나. 저분들 정말 고맙다. 저놈들이 뺏어가는 놈이다. 보는 시각이 없어져요. 고맙다.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은 저분이 내보다 능력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공장도 만들고 회사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가정생활 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분이 정말 은인이고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공장이나 회사가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잘 되죠. 우리가 마반야로 마음이 바뀌면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내가 저 석종사에서 일주일 선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에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도 한 백미십 명이 왔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와 있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무슨 기업을 하는 분이 와가지고 노사분규가 생기니까 골치가 아파서 그걸로 피난 왔던가 봐요. 그래서 내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상무한테 전화해가지고 몇 프로 더 달라 하느냐? 20%. 그럼 25%를 줘라. 그래서 너무 그분이 즉흥적이다.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있으면 나 한 번쯤 찾아올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부터 변하라. 당신부터 정말로 노동자들을 은인으로 생각해라. 뭐 구체적인 내가 세세한 얘기는 하는데 그것만 하면은 당신은 그 고맙게 생각하는 노동자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끼고 그러면 생산력도 올라가고 당신 뭘 하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공장을 하고 있는 분 모르지만 성공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양보하면 손해난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이기심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무와 공을 이해하면은 자연 내 사고가 바뀝니다. 이거 우리 안 하면은 분류 안 하는 거예요. 들어 이제 절에 오면은 인과 이익을 많이 하죠.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값으로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쁜 값으로 받는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악순환이에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데 부처님이 발견한 이 공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면은 이것은 지속되게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왜? 그렇게 해보니까 좋거든요. 마음도 편하고 장사도 잘 되고 가정도 합평해지고 회사도 잘 되고 노사분규도 안 일어나고. 왜 안 하겠어요? 지속적으로. 첫째, 자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공을 팔망대장경을 압축한 말 한마디를 요약한다면 제가 공이라 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공부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봉사를 하든지 또 염불을 하시든지 참선을 하시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행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행 방법의 바탕 기초는 공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봉사를 참 많이 하시는데 이 봉사도 금강경에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보시를 해라. 보시는 봉사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하는 이 네 가지가 한마디 요약하면은 공을 이해하고 봉사를 해라. 그러면 그 봉사가 그냥 선인성과 악인 악과 하는 그 봉사보다는 내용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데 노력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 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에 대한 봉사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봉사한다 그러면은 수고스럽고 좀 애 먹고 이런 게 아니냐? 절대로 이건 이 봉사는 하마 할수록 마음의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이 공이 정말로 위대한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이 얘기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이 공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천무인은 그럽니다. 여기 인도 여행 많이 가보셨죠? 인도 갠지스강 모래가 밀가루 같아요. 우리 한강 모래는 거대한 방울덩어리예요. 그렇게 아주 미세해요. 강이 그게 굉장히 길고 또 넓고 하니까 그게 이제 물에 씻기고 씻기가지고 아주 문제 같아요. 그 갠지스강 모래수만한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이 공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커요. 우리를 공덕이 크다는 말은 우리를 그만큼 행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갠지스강 모래수만한 갠지스강입니다. 이거는 수억만매의 이제 뻥튀기만 거예요. 근데 이 뻥튀기는 아니거든요. 그 모래수를 아침에 보시하고 전심에 보시하고 저녁에 보시하고 한 1회만 해도 하루만 해도 엄청난 건데 이거를 이분이 또 백천만급을 하더라도 이 공을 이해하는 공덕보다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에 금강경 보면서 아, 나 부처님 뻥 세다 이렇게 봤거든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책 보는 걸 좋아해요. 삼국지 뻥이 크기는 크는데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돼. 부처님 뻥은. 그래서 뻥이 크다,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절에 와서 이제 뭐 한 45년 넘고 한 50년 가까이 되니까, 아이고, 거기에 비교가 되나. 갠지스강 비교에 이 공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을 잠재울 수 있고, 모든 가정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고, 그리고 내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아주 위대한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한 식구로 보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면은 사회의 혼란 사회라든지 이런 어지러운 일들이 정말로 줄어져서 나중에는 정말로 세계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법화경에 보면은 어떤 큰 부자가 어릴 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장성이 되어 그 집에 걸식하러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뭐 얼굴이나 뭐 어디에 흉터가 있든지 특징이 있었든지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겁이 나고 도망갈 거고 굉장히 부자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청소나 하고 있으라고. 그래,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그 재산을 이제 고용인으로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날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바로 말하겠다. 네가 고용인으로 이제 앞으로 이 재산을 관리하고 쓰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네가 내 아들이다. 언제 네가 이제 그 무슨 표시가 있었든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고용인으로서 내 삶을 사는 거하고 내가 주인이 돼 가지고 사는 거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국 불교는 대승 불교고 선도 대승 불교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본래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과 이제 오해로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마조심도 그럽니다. 대주스님이 마조심 찾아가니까 너 어디서 왔노? 하니까 어느 절에서 왔어? 뭐하러 왔노? 하니까 스님한테 불법 배우러 왔어. 니한테 있는 보물 창고는 놔두고 왜 밖으로 자꾸 찾아다니냐. 그러니까 대주스님도 이제 뭐 만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내 보물 창고는 뭡니까? 바로 묻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 보물 창고 이거는 돈으로서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보물 창고를 주인으로서 쓰고 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끼니까. 또 이것을 이제 그렇게 살아야 갈 의무도 있는 겁니다. 본래 자기 보물을 팽개치고 거지 노릇하면서 내 의무를 다 안 하면 난 거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줘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이 암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화로에다가 꿀을 얹어놓고 꿀을 따리고 있었어요. 꿀이 뭐 묽었든지 뭘 따리놓고 있는데 저 멀리 친구가 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고 반가워가지고 이 꿀을 빨리 대접하고 싶은데 그럼 빨리 대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대접하고 싶어서 지혜가 없으니까 그 화로에다 부채질하면 그 꿀이 씹는다고 부채질합니다. 그럼 꿀이 어떻게 됩니까? 더 버글버글 끓죠. 지도 꿀 못 먹고 친구도 꿀 대접 못 해요. 우리가 무아를 공을 이해 못하고 사는 거는 뭔가 이제 나는 행복해지고 친구도 행복해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 화로 위에다가 얹어놓은 채로 자꾸 부채질을 하니까 숯불이 벌거이 달아가지고 꿀도 못 먹고 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조금만 지혜로우면은 그 꿀 끓이는 그릇을 찬물에 갖다 넣든지 땅에 이렇게 내려놓고 또 이제 거다가 이제 부채질을 하면은 꿀이 빨리 식겠죠. 그럼 꿀을 맛있게 먹고 친구도 대접하는 겁니다. 친구가 가족이라도 좋고 주변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부처님 암경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무 권리 꿀 먹는 얘기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